안녕하세요. 미니 애니메이션 그림수다입니다. 오늘은 펜서 바깥에 숲 정리를 하는 날입니다. 상당히 많이 손을 보지 않아 가지고 우거졌는데요. 이렇게 작업을 하는 도중에 위험한 것이 발견되어서 확인이 필요한 상태라 작업을 중지하고 펜스 안쪽으로 가보았습니다. 또 안으로 가서 확실하게 근접해서 와야 되겠습니다. 펜스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하던 곳인데 별일 없이 페인팅 작업은 끝난 상태라 다행입니다. 페인트 작업도 하고 가지치기도 해서 갈고리로 걸어내고 이것저것 작업을 하던 곳인데 별일이 없어서 다행이죠. 이렇게 큰 것이 걸려있고 많은 벌들이 모여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어쩐지 벌들이 많이 날아다니는 것은 있었는데 벌집은 발견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나무를 피해내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게 됐네요. 이렇게 어떤 숲속에서 이렇게 크게 번식을 하고 있으면은 밖에서는 보이지 않으므로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런 근처에 작업을 하게 되면은 벌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꼭 잘 살펴가지고 벌집을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숲을 치내고 가지를 쳐내다가 보게 되니까요. 상당한 위험한 상태이겠죠. 여기는 몇 주 전에 벌집을 소방관이 와서 떼낸 곳인데요. 이 숲을 오늘 다 처리하려고 했었는데요. 난관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UFO가 종무형 나타난 것이죠. UFO 사진 찍습니다. 이 확인 물체입니다. 일단 작업을 중지하고 가까이 가서 살펴보았습니다. 빈집인지 생명체가 있는 살아있는 집인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작업할 것이 한참 남아 있었으므로 저 위험한 물건의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와, 대량 난감입니다. 이렇게 많이 있을 줄이야. 날씨가 추워서 활동을 많이 하진 않는데요. 아주 뭐 수백 마리가 지금 번지락번지락 모여 있습니다. 요즘 며칠 눈이 내려간 관계로 활동은 많지 않은데요. 붕붕 날아다니는 벌들도 주변에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상태인데요. 어떻게 다른 작업을 하는 동안 별일이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이렇게 수백 마리가 있는 말벌집을 확인하게 되니까 이 주변의 작업은 이걸로 중단을 하고
나머지 작업은 안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중단하고요. 이 벌집은 소방서에 연락을 해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펜스 뒤쪽에 찔레나무에 매달려 있는 상태고요. 또 개나리 나무가 있는데 거기도 또 별도로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섣불리 이 집을 제거하겠다고 덤비다가는 큰 북면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두고 철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